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황교안이 깃발을 들고 나설 것으로 예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감히 야당의 대선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들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정선거 주도 세력들은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의 뚝심과 소신 그리고 사람들의 호응이 두려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론조사가 어떻고 저렇고 하지만 그게 다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궁금하면은 국민의힘 정견 발표,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 3차 토론회를 들어가 보면 진짜 민심의 실체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황교안의 선전에 대한 박수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까지 숨길 수는 없기 때문에 실상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6월 28일 천대엽 주심이 주관한 인천 연수월 재검표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늦은 감이 정말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늦게나마 제정신을 차리고 재검표를 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3차 영등포를 끝으로 화들짝 놀란 4.15 부정선거 세력들은 아예 대법원에서 논의조차 금지시키고 말았습니다. 모든 재검표 일정을 내년 3월 이후로 미뤄버렸습니다. 얼마나 상황 통제가 쉽지 않았던 것을 알았다면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을까. 여기에다가 이준석과 한패그린 하태경이라는 자는 아예 내놓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외치고 다닙니다. 민경욱 의원이 하태경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태경은 선관위 직원이냐 하수인이냐 대변인이냐 위원장이냐 그냥 대문 지키는 개냐. 국민의힘당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힌 부정선거의 주범 선거관리위원회 비위를 맞추면 꼴찌인 당신을 혹시 4강에 붙여줄까 해서 그러는 건가? 화태경 그대가 보라고 안내한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 이런 코미디 같은 좋아요 싫어요의 현황판을 보게 됐네. 3천 개가 넘는 댓글도 읽어봤고 아마 키가 찰 거야 이런 걸 전문용어로 자살골이라고 부른다네. 그건 그렇고 오늘 고발장 들어간다. 당신의 거짓말에 대한 인과응보다. 이것이 민경욱 전 의원이 하태경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멀쩡하게 보이던 지난 총선에 관악구 갑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세대발언으로 중도 포기하고만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까지 나서서 부장선거가 없다고 동네방네 외치고 다녀야 되는 것일까. 이제 와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순진하거나 아니면 정신이 나갔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저 양반들이 어디 뭐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 586 운동권 정치인들의 집단 체면 상태로 재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VON의 김미영 원장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운동권 출신들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경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김명 원장의 주장입니다. 황교안 효과가 대단한가 봅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에 투입되어서 불끄기 영상을 하는 것을 보니 김대호는 진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쌍한 세대를 설득할 방법이 있을까요? 하태경과 김대호와 이준석과 유승민 등 빠른 정당 패거리를 제거할 기회로 반드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63대 36 이것 별것 아니다. 배춧잎 일장기 이발이 빳빳한 투표지 다 나올 수 있다.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10% 더 나올 수 있다. 조작이면 민주당 기표만 이상이 있어야지 다 가능한데 무슨 음모론이냐. 이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굳게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이 있든 없든 진실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법정을 열지 않고 판사가 도망을 갈까요? 하태경과 김대호 주장은 법정에서 주장되고 반박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정이 닫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법자들이 들킬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4.15 부정선거는 사상 초유의 빅데이터 디지털 부정선거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선거와 오프라인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조사로 당선 가능 지역구와
꼭 당선돼야 될 지역구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사전투표지로 거의 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디지털 부정선거를 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근영 판세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가 거의 일치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배춧잎 일장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재단이 아예 안 된 몸이 붙은 것도 있습니다. 재단이 덜 된 것, 결국은 이들 이상투표지는 위조투표지는 정거보존 때 급조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디지털 결과수와 실물투표수를 정확히 맞추려다 보니 무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 어디를 열어보아도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례대표도 전국이 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검표를 하고 법정에서 공방하면 다 끝납니다. 왜 법정을 닫고 법정 밖에서 비전문가들이 떠들까요? 이들은 법치의 의미를 모르는 공산주의 습성에 젖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디자인연구소의 초대 소장은 최고의 빅데이터 전문가 고한석입니다. 하태경과 김영한, 민혁당과 조혁, 반미청년회 등이 이사로 참여했습니다. 김대호는 이들에게 포섭된 불쌍한 운동꾼이라고 봅니다. 가장 나쁜 자는 하태경입니다. 가장 나쁜 자는 하태경입니다. 이 자는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서울대 물리학과를 거꾸로 나왔든 바로 나왔든 위로 나왔든 아래로 나왔든 간에 현재의 부정선거의 통계적 변칙이라든지 재검표에서 출현된 다양한 위조투표지를 모를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모른다면 그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지능 수준이 초등학생 이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그 정도 지능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알고. 그것이 아주 괘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 원장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장 나쁜 자는 하태경이라는 거지. 가장 나쁜 자는 모르고 하면 바보 천치지만 알면서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